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서부지구 중요작전 훈련기지를 현재 시찰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3월 6일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중요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하시어 훈련시설들을 돌아보시고 부대들의 실동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종천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강순남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 동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전투훈련국장, 중요임무수행부대 부대장들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영접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중요작전훈련기지의 시설들과 여러 훈련장 요소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야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당 중앙이 군대 앞에 제시한 중요 군사정책 과업들을 높이 받들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실전과 같은 환경 속에서 강도 높이 진행할 수 있게 모든 요소들을 실용적으로 꾸린 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실제 인민군대 전투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이용을 적극화하고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정상관리를 잘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은 동지께서는 감시대에 오르시어 이날 예견된 부대들의 실동훈련 진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훈련에는 계획에 따라 모집된 각급 단위의 전투 구분대들이 참가했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사수하는 자기의 숭고한 사명에 무한히 충실하여 전투력 강화를 위한 훈련길에 아낌없는 땀을 묻으며 무적의 힘을 억세게 키워온 영영한 전투원들은 이번 실동훈련에서도 각자 부대들의 명예를 걸고 싸우면 반드시 적을 타승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된 자기들의 실전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군인들의 훈련 모습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완벽한 림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전투원들의 강의한 혁명성과 불굴의 전투성을 높이 치하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오늘 실전과 같은 훈련 환경에서 진짜 백의 싸움꾼의 용맹한 기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군인들의 훌륭한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고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가슴속에 싸움 마당을 안고 자기의 본분에 전심전력해 나아가는 군인들의 견결한 애국심을 힘있게 고모 격려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 군대가 현식의 훈련 열풍을 더욱 비약적으로 일으켜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실제 전쟁마당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실전 훈련을 보다 강도 높이 전개할 때 대한 강령적 화합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 군대가 적들의 항시적인 위협을 압도적인 힘으로 견제하고 사소한 전쟁 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하며 유사시 부과된 중요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쟁 준비 완성에 있어서 변화발전하는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항상 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전투 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실전 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군의 각급이 조성된 정세 요구에 맞게 전쟁 준비 강화에 새로운 전성기를 힘있게 열어나갈 때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조국법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다 떠맡아 안고 시대의 앞장에서 돌진해 나아가는 인민의 참된 수호자 복무자인 우리 군대가 있기에 나라가 굳건한 것이고 인민의 안녕이 지켜지며 행복이 창조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군대는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무겁게 새겨안고 위대한 우리 시의 주역을 계속 믿음차게 담당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훈련에서 강의한 의지와 용감성을 발휘하여 일당백의 전투력을 힘있게 과시한 미더운 전투원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전체 전투원들은 몸소 자기들의 훈련을 지도하여 주시고 크나큰 믿음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무족의 탐욕과 배짱을 백배해 주신 김정은 동지께 열렬한 충성을 맹세하며 저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상스러운 투쟁에서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 나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 있었습니다.